안녕하세요, 용우예요. 오늘은 커피숍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요새 한창 떠오르고 있는 포트캔 커피. 포트캔 커피라고 하면 좀 생소하실 수 있는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이게 바로 즉석에서 만든 커피를 먹기 편하고 배달도 편하게 캔 안에 넣어주는 포트캔 커피 본점 매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 포트캔 커피 매장은 이 지역 현재 배달 어플 1위. 그럼 한번 들어가 가지고 이것저것 구경해 볼까요? 매장 되게 고급스럽다. 이렇게 캔 안에 커피가 들어가 있답니다. 디저트류네요. 맛있겠다. 가격 되게 착한데? 생과일 디저트. 오, 이러면 안 되나요? 네, 안 돼요. 뒤집어도요? 네. 신기하네. 이렇게 포장을 완료했습니다. 네. 와, 엄청 많죠? 어떻게 다 먹지? 사람이 엄청 많이 포장해 주셔가지고 이렇게 집에 가져가고 먹방을 맛있게 해볼 예정입니다. 여기는 포트캔 커피입니다. 이렇게 저희 집에 커피숍을 옮겨놨어요. 예. 뭐부터 먹어야지? 일단 음료를 먼저 먹어봐야겠죠? 안 먹어본 것 중에 제일 궁금한 거. 조리뽕 쉐이크. 요거를. 오, 이렇게 따가지고. 진짜 조리퐁 맛이야. 다쿠아즈 딸기 맛입니다. 케이크와 빵은 커피랑 먹어야겠죠. 1리터 캔커피. 안에 얼음이 들어있어요. 따가지고 유기농 아메리카노입니다. 너무 맛있는데?
와. 이건 좀 뻑뻑하다. 식어서 그래요. 카페에서 따뜻할 때 먹었어야 되는데. 오. 당뇨 걸리는 맛이야. 포트캔 커피가 최근에 정석 장사의 꾼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 그만큼 요새 핫한 프랜차이즈 브랜드.
오늘 이렇게 포트캔 커피에서 이것저것 협찬해 주셔가지고 먹어봤는데 너무 맛있어요. 너무 맛있는데 너무 달아서 오랜만에 너무 행복한 너무 달달한 그런 느낌? 아, 먹어보진 못했어요. 하지만 뒀다가 버리지 않고 뒀다가 평상시에도 하나씩 꺼내 먹는 걸로. 이렇게 커피가 이렇게 캔에 들어있고 그러면 좋은 점. 신선한 원두. 갓 내린 커피를 냉장고에 뒀다가 언제든지 꺼내서 마실 수 있다는 거. 커피의 유통기한은 제가 알기로 한 일주일 정도? 그리고 우유가 들어간 유제품 같은 경우는 한 3, 4일? 2, 3일? 뭐,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소자본으로 창업이 필요하신 분들 모집하고 있어요. 소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한 프랜차이저 포트캔 커피. 포트캔 커피를 창업하면 좋은 점. 소자본 창업 가능, 확실한 마케팅. 그리고 커피 학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철저한 교육. 마지막 한곳한곳 상권에 맞춰서 마케팅을 해드립니다. 예. 창업 문의는 하단에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문의가 가능합니다. 영상 아래 하단에 링크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포트캔 커피와 함께한 앵우였습니다. 안녕!